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 시점을 두 달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일부에선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모바일 환전지갑 달러박스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가장 많이 쓰지만 친숙하지 않은 외화인 달러를 일상에서 사용하는 트렌드를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금감원이 이미 가입된 보험과 유사한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부당승환 계약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보험 대리점 영업정지 등 제재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컬리가 상품을 주문하면 1시간 내에 소비자에게 배송해주는 퀵커머스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도 시도했다가 접은 바가 있는 퀵커머스 사업에 뛰어든 이유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 시점을 두 달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인 자영업자 대책과 부동산 PF 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현아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두 달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시점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이용기간 동안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 가산금리를 부과해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금리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대출 한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당국은 이번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 결정 주요 원인으로 자영업자와 부동산 PF 시장 상황을 지목했습니다. 범정부 차원 경기 불안과 고금리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상 지원 정책이 논의 중인 상황을 고려해 속도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PF 사업성 평가가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적용 시점도 당초 내년 초에서 7월로 연기될 전망입니다. 오는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스트레스 금리는 50%가 적용돼 0.75%가 대출 한도를 받을 때 추가되고 기존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도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 신용대출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됩니다. 차주별 DSR 최대 대출 한도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9% 수준으로 한도가 줄고 신용대출은 최대 2% 한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고 DSR 차주의 최대 한도가 감소하는 것이고 비중은 7%에서 8% 수준이라며 모든 차주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가계대출 증가를 부채질하는 결정이자 가계부채 축소에 집중해온 정책 기조에 배치되는 결정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규제 전 주택담보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막차 수요를 자극해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 수단은 다양하다며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선 이번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연기 조치로 부동산 부양 효과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현아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모바일 환전 지갑 달러박스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모나코 스페이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규 외환 서비스인 달러박스를 공개했습니다. 달러박스는 달러를 보유할 수 있는 일종의 지갑으로 카카오뱅크 입출금 계좌를 가진 만 19세 이상 고객 기준 1인당 1개의 달러박스 보유가 가능합니다. 미국 달러 대상으로만 운영되는 달러박스는 환전과 재환 전 국내 출금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최대 보유 한도는 만 달러, 하루 최대 입출금 한도는 각각 5천 달러, 만 달러입니다. 또 핀테크 업체 트래블 월렛과 제휴를 통해 달러박스를 기타 통화 환전, 해외 결제 서비스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카카오뱅크는 트래블 월렛과의 제휴를 시작으로 달러박스 기반 외화 생태계를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오보연 카카오뱅크 외환 캠프 서비스 오너는 기자간담회에서 달러박스를 통해 가장 많이 쓰지만 친숙하지 않은 외화인 달러를 일상에서 사용하는 트렌드를 만들어보고 싶다며 다양한 제휴사들과 함께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 리모델링이나 보장 강화 등의 명목으로 이미 가입된 보험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해 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부당승환 계약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보험 대리점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김도아 기자입니다. 보험 부당승환, 일명 보험 갈아타기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강화됩니다. 이전까지는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개인 제재 위주로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설계사가 소속된 보험 대리점에 대한 관리 책임을 엄중히 물어 영업정지와 등록 취소 등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부당승환은 설계자가 피보험자에게 새로운 계약을 권유하면서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행법에서 부당승환은 불법 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승환은 설계사가 높은 판매 수수료를 받기 위해 보험 리모델링 또는 보장 강화 등의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를 현혹해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면서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 보험 대리점이 설계사를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수억 원의 과도한 정착 지원금이 부당승환 양산을 부추기고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기존 보험 계약 해약 시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 환급금을 받게 되고 새로운 계약에 갈아탈 때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금전적인 손실을 보게 됩니다. 또 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돼 보장이 단절되는 위험에도 노출됩니다. 금감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당승환 금지를 위반한 보험 대리점 10개사에 총 5억 2천만 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소속 임직원에게는 퇴직자 위법 사실 통지와 주의 조치를, 적발된 설계사 110명에게는 최대 60일의 업무 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 계약 유지율과 정착 지원금 지급 규모 등 승환 계약 관련 상시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부당 승환이 의심되는 계약이 많은 보험 대리점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도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샛별 배송을 처음 도입했던 컬리가 이번엔 상품을 주문하면 1시간 내에 소비자에게 배송해주는 퀵커머스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도 시도했다가 접은 바가 있는 퀵커머스에 컬리가 뛰어든 이유는 뭔지, 새로운 서비스는 어떤 점이 다른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혜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컬리가 퀵커머스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던데요. 네, 컬리는 퀵커머스 서비스인 컬리 나우를 오늘부터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밤 11시 이전에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배송되는 샛별 배송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건데요. 컬리 나우는 주 7일 상시 운영되고 오전 9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주문을 하면 제품을 1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이 됩니다. 이 상품은 가정 간편식, 신선식품, 뷰티 상품 등의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고 상품 수는 약 5천여 개로 구성이 됩니다. 현재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상품을 직접
제품 포장 배송할 수 있는 도심형 물류센터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 센터를 중심으로 서울 마포구와 서대문구, 은평구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요. 퀵커머스 배송을 라이더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 대신에 이 파트너사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제 부름과 체인 로지스 두 곳이 맡게 됐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네, 회사 측은 이 일대가 아파트가 많고 또 빌라, 주택, 오피스텔까지 주거 형태가 이제 다양한 데다 세대당 인구수도 1인 가구에서 4인 가구까지 분포가 아주 다양해서 테스트베드 지역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 컬리 플랫폼의 이용률도 높은 점이 꼽혔는데요. 이들 지역에서 운영 안정화를 거치면 올 연말까지 서울 내 타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일각에서 는 강남구와 관악구 등지가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트 등 대형 유통사도 이런 퀵커머스를 도입했다가 철수한 이력이 있는데 왜 컬리가 지금 시점에서 퀵커머스에 뛰어든 걸까요? 네, 컬리 퀵커머스 사업 시작을 놓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앞서 쿠팡, 이커머스 등이 퀵커머스에 도전을 했다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 퀵커머스 사업을 위해서는 물품을 보관해두고 포장, 배송할 수 있는 거점 센터가 필요한데 이 센터를 짓는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임차료 등이 비싸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우려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퀵커머스에 진입하는 업체들은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업 업체와 제휴를 맺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비마트로 신선식품 퀵커머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배달의 민족은 기업형 슈퍼마켓 매장과 제휴를 해서 슈퍼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SSM은 자사 앱에서도 오프라인 매장들을 거점 삼아서 퀵커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컬리는 왜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한 타사와 제휴를 맺는 방식 대신에 굳이 비용을 부담해가면서 자체 PP센터를 설립하는 걸까 궁금해지는데요. 이에 대해 컬리 측은 컬리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컬리에서만 유통하는 가정 간편식 등의 이런 PB 상품 선호도가 높고 이러한 고유 상품이 컬리의 차별점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컬리가 인기를 얻는 데는 상품 큐레이션이 큰 몫을 했던 만큼 자체 PB 상품 구색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부 유통사가 물류센터 건립 등의 수익성 문제로 퀵커머스 서비스를 철수했더라도 퀵커머스 자체는 CJ 올리브영, 홈플러스 등 유통업계에서 계속 시도되고 있는 그런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이 빠른 배송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컬리 역시 퀵커머스를 포기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컬리는 미식 딜리버리, 오늘 저녁 뭐 먹지 등의 시범 서비스를 통해서 당일 배달 수요를 확인해 서비스를 확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빠른 배송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커지면서 퀵커머스 사업은 유통가에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업계의 분주한 움직임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혜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엔비디아 등 인공지능 랠리를 이끌어온 미국 기술주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수혜를 가장 많이 본 SK하이닉스도 여파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데요. 관련 종목의 주가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지난밤 엔비디아가 6.6% 급락하며 하루 사이 시총 288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AI 거품론이 불거지며 엔비디아의 주가는 사흘째 내림세입니다. 엔비디아 수혜주로 불리는 SK하이닉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전장 2% 넘는 하락세를 보인 SK하이닉스는 오후 뒷심을 발휘하며 0.9%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HBM 공급사로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과 연동되는 수혜주로 꼽힙니다. AI 시장이 급성장하며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커졌고 이에 힘입어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상승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7일 시가총액이 150조 원으로 불어나며 현대차그룹 12개의 시총을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올해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률은 150%, 증권가의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가격 부담으로 인한 건전한 조정일 뿐 AI 산업 기대는 여전하다는 분석입니다.
키움증권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최근 하락하긴 했지만 본질적인 방향 전환이라고 보진 않는다며 여전히 AI 칩 상승 모멘텀은 유효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 신영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26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신영증권은 SK하이닉스의 시장 경쟁력 우위는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라며 5세대 HBM 매출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가운데 HBM 공급 부족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아우디가 브랜드 최초 순수 전기차인 이트론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더뉴 아우디 Q8 이트론을 선보였습니다. 이전 모델보다 배터리 용량과 충전 성능이 개선됐고 공기 역학 등을 통해 주행 성능도 향상됐는데요. 김효진 기자가 직접 몰아봤습니다. SUV 차량이 가파른 비포장도로 오르막을 올라갑니다. 나무 사이 좁은 구간은 서라운드 뷰 디스플레이와 360도 카메라를 이용해 지나갑니다. 차량 하부 중앙에 위치한 배터리는 안정성과 조향성을 높이고 주행 상황에 따라 차체 높이를 76mm 범위 내에서 조절해 험난한 도로에서 차량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우디가 내놓은 더뉴 아우디 Q8 이트론. 주행 거리를 넘어 효율과 성능, 안전성을 높였다는 게 아우디의 설명입니다. Q8 이트론의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는 최대 368km. 114kWh 배터리를 장착해 주행 거리를 크게 늘렸습니다. 12개의 배터리 셀로 구성된 36개의 배터리 모듈로 용량을 늘린 데다가 양쪽에 완속 충전구를 설치해 충전 편의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2개의 강력한 전기 모터를 장착해 출력을 높였고 고효율 에너지 회수도 가능합니다. 차량의 전방과 후방 엑셀에 전기 모터를 탑재해 최대 출력 408마력, 최대 토크는 67.71kgm입니다. 전자식 주행 안정장치는 급회전 구간에서 주행 성능을 높이고 스티어링 성능을 개선해 세심한 움직임에도 더욱 빠른 조향이 가능합니다. 프리미엄 트림과 고성능 모델에 적용된 버추얼 사이드미러는 공기 저항과 공력 소음을 감소시키고 야간과 우천등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도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운전 피로도를 낮춰줍니다. 효율성과 함께 디자인도 개선했습니다. 에어커튼으로 프론트 휠의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기존 범퍼 모양을 개선해 측면 공기 흐름을 개선했습니다. 전면부 로고는 기존보다 단순화해 아우디가 나아가야 할 전동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헤드램프는 은은하게 작동하며 세련미를 더합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야당이 상정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3건에 대해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조법을 형해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노동쟁의 개념도 무리하게 확대해 고도의 경영상 판단과 정치적 이슈까지 노조의 교섭 요구와 파업 범위에 들어갈 것이라며 외투 기업의 국내 시장 철수 가능성이 커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선 손해배상 청구를 봉쇄해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법 개정안보다는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어제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에서 2024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 및 임차자금 지원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준 25개 업체를 포상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국민포장은 해원주택건설이, 대통령 표창은 중흥건설과 하늘그린에게 돌아갔습니다. 고은주택과 리체, 대방산업개발 등은 국무총리 표장을 받았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4년부터 매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99개의 주택업체가 총 105가구를 무료로 보수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무주택 국가유공자 77가구에 총 4억 원의 주택임차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가유공자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 업체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많은 국가 유공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오늘 심한 더위는 없었는데요. 수요일인 내일부터 기온이 점차 오릅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30도, 목요일 31도, 금요일 32도로 여름 더위가 다시 고개를 들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하늘 구름 많겠습니다. 제주도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아침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30, 제주 산간 많은 곳은 5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20도, 춘천 16도로 시작해 낮에는 서울과 청주, 춘천이 30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와 울진의 아침 기온 18도, 낮에는 속초 26도, 울진 25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19도로 출발해 한낮 29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상은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서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겠습니다. 당분간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주말엔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